질문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없었을 수도 있는데 자 우리 김재형 소장님에게 혹시 궁금하신 거 강의 들으시면서 아, 정말 내가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사회 안전망이라고 했고 인간관계 회복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피상적이다. 왜냐하면 사회 안전망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해줄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촛불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회 안전망이라고 적기보다 우리가 촛불을 들고 이렇게 할 때에 다시 이것을 지금 있는 국회에 맡긴다거나 이러면 사회 안전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나 있고 너무나 비상적이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그 오늘 얘기가. 그리고 두 번째 인간관계 회복이라고 그랬는데요. 인간은 오늘 이제 뭐 공포 뭐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심리. 그런데 인간은 이게 평등이라든가 인간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도 비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안전망 이거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쟁취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촛불 정치학교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어쨌든 오늘 강의의 주제는 그쪽이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사회안전망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소득으로 공포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완화시켜놓고 출발해야 따르게 풀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는 나머지 기본 시리즈 다 해야죠. 저는 기본 지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을 일단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자기 철학이자 자기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소득 주장해서 월 한 210만 받아봅시다. 이게 좀 너무나 인간관계 안 좋고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개인 간의 이전 투구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인간을 불신하게 만드는 하나의 그 측량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착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강력하게 있습니다. 조건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들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쓴 책들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믿어야죠. 자, 오징어 게임의 규칙만 바꿔도 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도 저는 이재명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기본소득을 그냥 찬성을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더 많이 아까 공포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성적을 보지 않았다면 저 이만큼이나 이 공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감이 됐을까라는 걸 오늘 내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저는 윗세대보다도 지금 소위 말해서 30대, 40대 제 사촌동생들의 그 쿨식병이라고 하거든요. 외면하는. 이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공포랑 연결됐고 그 쿨식병 아이들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가 안 될 일, 말도 안 되는 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걸 연결시켜서 좀 많이 굉장히 많이 아마 소장님 같은 얘기 반복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그냥 마이크 잡았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뭐 들으면서 굉장한 이 비참함을 많이 느꼈고요. 과연 전체 과정이 근데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바뀌려면
그나마 그 통계가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떻게 그 80년대, 90년대 이전에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왔다 하는 그 통계가 좀 들어왔으면 이해가 좀 좋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려면 그러나 그 통계에서도 희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오늘 대체로 좋은 설명했던 내용 안에 현상 분석을 통계를 붙여서 이해도를 높이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강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풍요중독사에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한 얘기의 상당 부분이 그 풍요중독사에가 책에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자세한 데이터 이런 것도 계속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얼마 전에 탈고한 논문이 있어요. 올해 3월 달에 심리학 개론서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심리학 이론을 소개하는 심리학 개론서가 한 3월 달 정도에 출간될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탈고했던 우리 한국인의 민족 심리에 관한 책이 여름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보시면 우리 인간 중심, 비종교, 도덕, 낙천 이걸로 이제 분석을 했고 그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책에서 그걸 지금도 갖고 있다는 증거를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인간 본성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 사회를 바꿔낼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책을 쓰면서 더욱더 그 점을 확신했거든요. 나중에 나오시면 꼭 좀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보통 2030 정치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개딸들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열심히 행동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들끼리 이제 조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약간의 의견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또 자기들이 노력을 해도 우리들도 느끼는 것처럼 효력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말해주면 위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저 질문과 제가 없으면 질문 꼭 들어주면 생각해요. 촛불행동 얘기나 디프리하면은 가장 많이 놓은 이야기가 왜 촛불 집회 20대 젊은분들이 많이 안 오세요. 뭐 관심 가질 수도 좀 행사 기회를 좀 잘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희 한 덧붙여서 20대들이 약간 그런 목표를 뛰어넘어서 또 어떤 선조권을 뛰어넘어서 조금 저희 이런 활동에 조금 잘 어떻게 할 수 있는 팁이라고 할까요? 조금 좋은 조언까지 덧붙여서 20대 젊은이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공포가 심하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오히려 나이가 든 층들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이 들었다면 기분 나빠하신다. 저도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복원 가능하다는 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동체 경험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라나면서 가정에서조차 그걸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당연히 안 좋겠죠. 또 개인주의 성향이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공동체 연대 이것이 좋다는 것을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고통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공포가 심하다는 얘기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데 뭐 세상을 바꾸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아이고 배부른다 싶을 이렇게 이어지지 거기에 관심이 쏠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공포가 심할수록 정치적 무관심도 비례해서 심해진다. 국사에서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게 이걸 좀 줘야 사람들이 그 끔찍한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이웃을 보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비로소 아 나 이제 안 죽는다 안전장치가 있네 그럼 이웃도 좀 보고 세상도 좀 보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면 좋지 이 생각이 가능해져요. 근데 그것의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의 생존공포는 상상 불가정으로 크기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그럼 20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알바 천국 뒤지고 있는 애한테 윤석열 끌어내리면 좋은 세상이 없다는 건 안 그런 거 알아야 하고 알바를 구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알바를 네가 구해서 어떤 알바를 구할 수 있고 왜 알바를 구하기 힘들고 이걸로 인한 이 불안과 공포는 뭐지? 이런 것들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전문인들이 관심 가지죠. 자기 얘기니까. 그리고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 결국 윤석열이 이건 문제구나. 또는 뭐 이 세상이 문제구나. 이렇게 인식이 좀 심화되는 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할 때 젊은 친구를 간혹 만나는데 처음에 딱 자기 문제로 오죠. 뭐 우울증이라든가 대인관계 문제라든가 나갈 때 다 윤석열로 갑자기 나갔어요. 좋아하시면 그렇게 돼요. 결국 자기 문제를 쭉 해결하고 부모관계 해결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 이게 그냥 사회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되죠. 그쪽으로 젊은이들도 본인들이 가장 지금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 거 또 어려워하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접근을 해서 서서히 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방식이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개딸들도 훌륭한 딸들이긴 한데 젊은 층이라 마음이 많이 불안한 친구들이고 또 정신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개딸들이 건강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이들한테는 정신건강 관련 도서를 이렇게 이거를 꼭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진행하는 지금 프로 중에 청남의 시즌3라고 있는데요. 그 상담을 해주는 프로거든요. 그걸 예전부터 해줬습니다. 젊은이들 대상으로.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정치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수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표 소장님 그 강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나이에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가면서 이런 강의를 들으 이 들어온다는 게 참 슬픕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국민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없었고 그리고 국민을 계도하는 교육자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우리나라 이 지금 뭐 세대들이 진정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세요. 자 스위스 그 알프스 산맥의 그 영세 중립국이 왜 국민 소득이 6만 달러, 7만 달러, 8만 달러, 그걸 잘 생각합니다. 페스 달로지라는 그 위대한 교육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벌써 5살, 3살, 4살 때부터 뭐 유아원 가고 유치원 가고 하는데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교육받은 지금 뭐 MZ세대, 20대, 30대들이 제대로 국가 가도 없고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저는 이래 사회의 지도층들이 좀 더 교육에 신경을 써요. 국가를, 국민 정신을 똑바로 들게 하는 게 뭡니까? 어릴 때, 다 3살, 4살 때부터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할 때,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 머리 허해가지고 정치가 이래 돼가지고, 이런 집회에 안 놓을 겁니다. 제 생각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교육자가 누구냐고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거 한국에 지금 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또 와가지고 뭐 5.18 그거 뭐 없애고 뭐 이런 소리 또 들리던데 정말 우리 사회 지도층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앞으로 태어난 애들이 교육에 윤석열이가 자기 아버지한테 안 맞고 지대로 교육받았으면 저는 폭군 대통령이 되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로 저는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미래세대가 가려면은 그런 교육을 진정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촛불정치학교 잘 마무리했고 마지막 강의 주신 다시 한번 우리 김대원 소장님 뜨거워 박수